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퀴즈스토리 정PD입니다. 물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실제 조선왕조실록에 궁궐내 요괴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어 이 기록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조선시대에 실제로 물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물물, 괴이할 괴, 괴이한 물건. 그러니까 괴이한 생명체가 한밤중에 궁궐 내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1511년 중종 6년 가뭄과 우박이 잇따라 몇 년간 흉년이 들자 삼정승이 모두 사표를 냈다가 반려되기를 반복하던 때인데 5월 8일 벼랑간 종묘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소나무가 쓰러지고 담장 밖에는 불이나 백성들의 집 수십 채가 불에 탔죠. 또 왕실 제사에 쓰려던 돼지가 도망을 가고 소가 사당 안에 들어와 저절로 죽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5월 9일 이상한 것이 나타납니다.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왔는데 종이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도망갔다. 명하여 몰아서 찾게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문소전은 경복궁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사당으로 짐승이 돌아다닐 리가 없는데 이상한 짐승이 나타났다니 괴이한 일이죠. 그리고 1513년 2월에도 종묘에 벼락이 쳤고 516년에도 이상한 일은 이어졌습니다. 가뭄이 들어 농사를 거의 망쳤는데 가을에는 늦장마가 계속되었고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히는 등 엄청난 자연재해가 반복되었죠. 1517년에는 서리, 냉해, 우박이 계속되었고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 농사를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1527년 6월 밤에 우박이 내리고 비가 오지 않아 기우제를 지냈는데 흙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그 괴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잠을 자던 나팔수가 가위에 눌려 기절하자 동료들이 놀라 일어나 깨우느라 떠들썩했는데 이때 나팔수 방에 삽살개처럼 생겼는데 크기는 망아지만한 것이 나와 서명문 쪽으로 달아났다는 겁니다. 군사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비린내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괴이한 일이었죠. 승정원에서는 고심 끝에 임금님께 아뢰게 됩니다. 중종은 겁이 많고 심약한 성품이었는데 이 요괴 사건에서도 그의 겉보기질을 내보입니다. 중종은 대신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권례에서 연달아 요괴에 대한 일이 있었는데 대비께서 들으시고 깊이 불안해하신다. 나이 어린 세자를 염려하여 간절히 피신하려는 뜻을 밝히신다. 상전이 옮기시면 내가 섬기기 어려울 것이므로 나도 창덕궁으로 갔다가 안정된 뒤에 돌아오미 어떻겠는가. 요괴가 출현해 위험하니 자신은 일단 몸을 피하겠다는 말인데요. 신하들은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왕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임금이 도망치듯 궁궐을 나가면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종은 대비가 걱정을 많이 하신다. 대비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냐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1530년 7월 창덕궁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산 물건으로 희롱하기도 했고 임금이 곁에 모시고 있지 않을 때에는 못하는 짓 없이 마구 난타를 해 겁에 질리고 놀란 대비가 다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어 중종과 왕비, 세자빈, 세자도 거처를 옮겼다는 겁니다. 대비는 경복궁으로 다시 거처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8월 사망합니다. 그리고 1532년 5월 21일 대궐을 지키던 군사가 밤에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받는다고 소란을 떤 것입니다. 이 괴물은 금군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었죠. 그리고 1545년 7월 그 요괴는 또 나타납니다. 중종의 아들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요절하자 도성에 또 요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관의 기록에 따르면 밤에 소동이 있었다. 상께서 승하하시던 날 도성 사람들이 놀랐는데 누군가 요사한 말을 퍼뜨렸다. 괴물이 다니는데 지나가는 곳에는 검은 기운이 캄캄하고 수레가 구르는 소리가 난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 떠들고 미친 듯이 현혹되어 대궐에서 내거리까지 징을 치며 쫓아다니니 순졸들이 막을 수도 없었고 이 소동은 사나흘 계속된 후에 그쳤다. 괴물은 중종 반정으로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반정 공신들에게 눌려 약한 왕권을 유지하느라 전전긍긍했던 중종의 헛헛하고 불안한 심리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만든 허상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혼탁할 때마다 예언이라도 하듯이 등장한 진짜 괴물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 사람들의 공포감은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물괴인데요. 영화를 감상하다 보면 물괴보다 욕망에 물든 조정 대신들의 더러운 속내가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지금은 어떤가요? 다른 모습의 물괴가 우리 곁에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다멍덕 퀴즈 스토리 정PD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